왜? DJ 왜? 응? 왜? DJ 왜? DJ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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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자자고? 그만 자자고? 코자크? 왜? 뭐라고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제이제 왜? 제이제 까까 먹고 싶어? 까까? 까까? 까까 먹고 싶어? 까까? 제이제 까까 달라고? 지금 깎아달라 그러는 거야? 너 너무 뚱뚱한 고양이래, 병원에서. 응? 그래도 먹어야 되겠어? 응? 그러면은 두 개만 먹자. 알았지? 두 개만 먹어. 딸이 캐나다로 유학 갔을 때 외국인 친구가 잠깐 고양이를 부탁했답니다. 그 외국인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딸은 고양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딸은 다시 캐나다로 가고, 고양이는 우리 집에 남았습니다. 7개월 아기 고양이 제이제이는 5살 어른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졸지에 저는 고양이 엄마가 되었어요. 고양이와 함께 사는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털을 뿜뿜 뿜어냅니다. 화장실 모래를 여기저기 흘려놓습니다. 좋은 가죽 소파는 포기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보이지 않으면 장롱 속도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팔을 잡히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말입니다. 무한하지 않게 팔을 살살 빼는데 제이제이가 팔을 놔줍니다. 8kg 대형 고양이가 무릎에 앉아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족이 되었으니 다 참아집니다. 아이들이 떠나간 빈 공간을 DJ가 가득 채웁니다.
하세요.